이번 지진은 오늘 오후 5시 19분에 발생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 처음에는 규모 5.3으로 발표가 됐지만 정밀 분석을 통해서 규모 4.9로 규모가 조정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강하고 역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서도 11번째로 센 지진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부근 해역입니다. 그런데 발생 깊이가 7km로 얕아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진도 5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5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입니다.